자, 시작하겠습니다. 19쪽 5가 두 번째 문법, 투부정사 명사정법 합퀴즈입니다. 띵칸의 관로안에 어떤, 여기 관로안에 있는 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뭐고? 바이고. 2번 문제는 스피크인데 공통점이 있네. 그렇죠. 다 동사죠. 동사가 알맞은 형태.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만나게 될 문법 문제가 뭐냐? 동사가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와요. 됐습니까? 투부정사를 배우면서 또 시제를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쉽죠? 1번 I want to buy a drone. 그 다음에 2번 Her goal is to speak three languages. 오케이. 그래서 내가 추가로 궁금한 게 뭔지 알아? 추가로 궁금한 거 중은 뭐냐? 지금 두 문제 나왔는데 두 문제 중에서 동사의 형태가 둘 다 2D의 동사 원형의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가졌죠. 근데 다른 답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른 형태 가능한 게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2번은 to speak 말고 뭐도 된다? 그렇죠? speaking도 되죠. 무슨 can speak야? can speak는? 누가 다 자리에 들어가냐? 음? 그럼 왜 그래요? 자, 1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I want. 내가 원하죠.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 want it. I want it. 난 그걸 원해. 그거 뭐? 드론 구입하는 것. 됐습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uying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그렇죠. want가 뭐만 좋아하는 애야? 고기만 좋아하는 애래. 됐습니까?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얘는 절대 안 먹어 한대요. 그러면 얘가 얘랑 정반대 성격 가진 대표가 누구라 했더라? 얘 정반대, 나는 회만 먹을 거야 하는 애가 누구라 했지? 그렇죠. enjoy라 했죠. 만약에 내가 드론 구입하는 하기를 즐긴다. 우리 집에 뭐 드론 한 100만 개 있다. 100만 개 너무 많다. 한 50개 있다. 그러면 I enjoy buying 이겠죠. 그때는 그쵸? 그때는 I enjoy buying a drone 밖에 안 돼요. 그때. 근데 여기에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가 누구였더라? like 였죠. I like to buy a drone도 되고 I like buying a drone도 된다 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역할을 물어봤어. 얘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to 부정사 덩어리 또는 to 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 진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투부정사 구란 얘기야. 못 들어봤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덩어리 알았어. 투부정사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얘가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이게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내가 증명하는 거야. 또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는 뭐라고 설명해도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그랬더니 얘가 이 덩어리가 선생님이 끊어있기는 누가 다 찾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으로 자른다 했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나의 덩어리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얘가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어? 목적어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goal is to speak three languages. 의 뜻은 그녀의 목표는 3개 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또 3가지 언어,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3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거에 말하게 되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했고요. 그러면 얘가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해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is her goal? 그렇죠. What is her goal? 그녀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되죠. 이 대답 듣고 싶은데 what이 됐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또 증명했어. 근데 얘가 이번엔 하는 역할은 뭐야? 그렇죠. 보어죠. 보어이거나 또는 하나 더 있었어. 보어이거나 뭐로 사용된? 주어로 사용된 투부정사 덩어리는 ing 형태의 동명사로 바꿔도 상관없다 했어. 그런데 목적으로 사용된 투부정사는 누구 눈치 봐야 된다? 동사 눈치를 봐야 된다. 그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된 누가 다 부분에 이 하다시가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를 따져봐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스탑 됐었죠. 현미경 할 차례입니다. The next day, 여기서부터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다음 날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참석했다. 무엇을 참석했답니까? 타이의 요리 교실. 그쵸? 요리 교실은 요리 교실인데 어떤 여행자들을 위한 타이 요리 교실에 참석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ttend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자,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to Korea죠?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뭐겠어? arrive겠지. 그렇죠?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오케이. 그러면 R은 뭐겠어? reach겠지. reach 구미야? reach in 구미야? reach 구미라고. 그럼 attend는 왼쪽 편 애들 같아? 오른쪽 편 애들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거 예상. 여기에 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맞을 리가 없다. 됐습니까?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attend the meeting 해야 된다고요. attend의 뜻은 그냥 참석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어디에 참석하다란 말이야. attend 뒤에는 where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where가 오면 안 된다는 말은 전치사가 달려있는 명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attend가 참석하다니까 attend at the meeting 해석하니까 회의에니까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왜 외워야 되냐? 우리말에 전치사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다.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는 순간 이건 뭔가 잘못된다는 건 눈치챌 자신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at이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다음날 내가 참석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ttend는 내가 여러분한테 딱 한 번, 아니다,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두 번 들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attend의 뜻이 어디에 참석하다라며. 그렇죠? 그래, 내가 이거 같은 말 가르쳐 준 적 있는데. 그렇지. 근데 present는 형용사인데 be present at. 됐습니까? 프레젠트가 선물이라 뜻 이외에 참석한, 출석한 이란 뜻이 있다 했어.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니까 전치사 붙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같은 말은 be present at이고. 그럼 attend의 반대말은 놓치다, 빼먹다, m으로 시작할 텐데 뭐예요? miss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자, 그래서 attend 뒤에 전치사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할 거냐 하면요, 이 cooking. 그렇죠?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네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요리하는 중인이에요, 요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왜 요리하는 중이 되면 이상하냐? 클래스의 뜻이 수업이죠. 그럼 요리를 하고 있는 수업이야. 수업인데 수업이 막 김치전 만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건 여기에 쿠킹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건 이거랑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Singing room. 그쵸? 그 다음에 얘는 Singing bird. 왜 소리를 안 내고 안 읽습니까? 이거 두 개 똑같이 생겼지만 달라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A라 치고 이걸 B라 했을 때 여기에 쿠킹은 A 같아요? B 같아요? A 같죠? 그쵸? 그래서 Singing room은 뭐가 되느냐? Singing room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Room for singing하고 같죠? Room for singing이 무슨 뜻이야? 자, 얘가 노래하는 중이냐? 일단 노래하는 중이냐? 노래하는 것이야? 노래하는 것이죠. 뭐 노래하는 중이냐? 노래하는 중이. 뭐 요리하고 있는 중인 수업이냐? 수업이 요리를 막 하고 있는 중이야? 어? Okay. Room for, 그러면 노래하고 있는 중인 방이야? 어, 내가 노래방에 갔더니 방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렇죠? 방이 호 하면서 막 힙합도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입니까?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입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라고요. 하지만 singing bird의 뜻은 뭐야? 그렇죠? 어떤 새? 노래하는 새. 선생님이 현재 분사라는 말을 잘안 쓰죠. 이건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인데. 현재 분사라고 가르쳐주면 애들이 잘 몰라. 현재 분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돼서 무슨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로 바뀐 거다. 그래서 얘는 bird for singing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어떤 새를 만들고 있어. 이거 마치 beautiful bird하고 똑같아. 얘가 하는 일이. small bird, big bird, singing bird. 얘는 어떤 시란 말이야. 근데 얘는 노래를 하고 있는 방이 아니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아. 요리를 하고 있는 수업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Thai class for cooking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Thai 수업이래. 뭐 하는 것을 위한 요리하는 것을 위한. 내가 이거 왜 가르쳐 주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동명사를 본격적으로 안 배웠지만 이제 곧 동명사를 배우게 되면 여기에다 밑줄 딱 꺼놓고 얘하고 이 ing랑 똑같은 역할하는 그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ing가 들어있는 문장 5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건 ing 들어있는 것을 밑줄 꺼놓고 ing가 들어있는 문장 5개를 보여주는 건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수업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이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쿠킹은 she is cooking이야, she likes cooking이야 이라고요. she is cooking은 그녀는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분사고 she likes cooking은 그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동명사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or는 왜 해놨다? 자, class for 뭐야 이거 뭐 cooking class for travelers 이렇게 설명할게요. cooking class for travelers의 뜻은 여행자들을 위한 요리 수업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for의 뜻이 뭐뭐를 위한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시인데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버렸다? 어떤 시인데 길어서 뒤로 갔다. 그리고 이 수업의 대상자가 누군지 얘기할 때 누구를 위한 수업, 아이들을 위한 수업, 유치원생을 위한 수업, 초등학생을 위한 수업, 어른들을 위한 수업 이렇게 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빈칸 있을 때,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자리에 for가 들어가야 됨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시험 문제를 보고는 전치사 빈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빈칸이 됐으면 for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class for travelers. 이렇게 얘가 읽히라고요.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여행자들을 위한 수업. 됐습니까? 빈칸 문제, 이 ing가, 그리고 cook이 이 자리에 to cook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과의 주요 문법이 to 부정사를 치고 cook의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자리는 cooking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이니까. 됐습니까? to cook 안 돼요. 이 자리에 cook의 형태는 cooking class밖에 안 된다. to cook class는 이상하죠. 일단 말부터 cooking class죠. singing class겠어? to sing class겠어?
요리 수업, singing class겠죠. 똑같은 이유로 cook은 여기에 ing 형태로 와야 되고 여기에 전치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rst, 우선 we went to a local market. 자, 18번부터 하는 내용은 요리 수업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엔 저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뭐 했어요? 요리부터 막 했습니까? 아니죠. 이 we went to a local market 한 걸로 봐서 뭐 하러 간 것 같아요? local market에. 그쵸. 여기 지금 요리 수업인데 요리 수업 들으러 갔더니 went to a local market이래. 그쵸.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을 시장으로 갔대. 그쵸. 그럼 여기 시장에 뭐 하러 갔겠어? 재료를 사러 갔겠죠. 됐습니까? 재료 구입하러 갔던 얘기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요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선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 사러 어디 갔어? 로컬 마켓. 난 투 꿀도 보기 싫어. 그러면 요렇게 요 두 개 지워버리고 뭐 넣으면 돼? We visited 하면 되겠죠. visited to 돼 안 돼? 안 돼. attended at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하지만 went니까 went 뒤에 go니까 go 뒤에는 where가 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 to 오는 거 알겠죠? for 오는 거 알겠죠? class for travelers went to a local market.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전치사 있으면 안 되는데 썼을 때 틀렸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end가 나왔죠. first 블라블라. 뭐 우선 우리는 또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을 갔습니다 해놓고 end 나왔으니까 먼저 한 일 얘기하고 end 나왔으니까 그 다음 한 일 얘기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arn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learn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런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생략이라는 방법이 있죠. 생략된 것을 되살려 놓으면 납득이 가죠. 그럼 생략의 방법으로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방법으로 런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엔드하고 런드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 위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엔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일 두 가지, 누가 다 두 개를 연결해 놨죠. 자, 여기 보니까 we went 보입니까? end 앞에 우리가 갔고 그리고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우리가 가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we went니까 야, 넌 너 왜 이렇게 생겼니? 그러면 야, 저 앞에 봐봐, went 봐봐, went. went는 그러면 왜 go가 아니겠냐, 이렇게 묻겠죠. 이 두 개 다 우리가 언제 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를 쓴 거고 얘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를 쓴 거죠. 과거에 뭘 했고 과거에 갔고. 그렇습니까? 이 글의 종류가 뭐야? 기행문이죠. 저널이죠. 트래블 저널이죠. 우리가 일기랑 같은 종류라 했죠. 일기장 속에 내가 한 행동은 전부 다 무슨 시제에 한 행동들이야? 다 과거 시제에 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했었어요? 오늘 내가 뭐 했었어요? 이러지. 나는 오늘 뭐뭐 할 거예요? 이랍니까? 일기장에다가. 내일, 뭐 내일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할 거 같으면 그때는 뭐 미래시에 쓸 수도 있겠지만 일기장에는 자기가 과거에 한 일들 얘기하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면 was나 were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다시라면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니까 이 자리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자리에 learn 써있으면 틀렸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and learn about 이러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잘 읽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웠다. 배운 시점이 언젠데?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야. 그러면 learn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learn의 형태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하여 배우다 라는 수거는 뭐다? learn about. 그래서 또 이거 뭐 빈칸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Class for travelers went to a local market, learned about five fruits and vegetables.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와 전치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녀석. Attend a
cooking class. 그렇습니까? attend the meeting 하듯이. 오케이. 그 다음에 fruit은 여러분들이 그래머 타파 배울 때는 셀 수 있다고 배웠었다.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웠었다. 그때는 셀 수 없다고 배웠어. 됐습니까? apples 돼 안 돼? 되죠. 근데 fruit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웠었는데 그럼 선생님 얘는 왜 이래요? 자 여기서 그렇죠. fruit이 과일을 얘기할 때는 셀 수가 없어. 근데 로컬 마켓에 가면 한 가지 종류의 fruit이 있겠어? 다양한 종류의 fruit이 있겠어? 그렇죠. 이건 과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일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fruit은 과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일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 채소 셀 수 있죠. 채소는 항상 셀 수 있어. fruit은 의미에 따라서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양한 타입의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배웠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긴 둘 다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8번 문장. 왜 learn이 equal한지가 제일 중요해. We went 어쩌고저쩌고 and we learned. 됐습니까? 여기에 we는 전부 다 외국, 아, 태국 사람들이겠죠? 아니겠죠. 전부 다 외국인, 전부 다 foreigners겠죠? 왜요? class for travelers라 했죠. 여행자를 위한 타이 수업 교실에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른 요리 수업 선생님과는 다른 어떤 능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요리 선생님은 뭐 잘하면 돼? 요리 잘하면 되죠. 근데 이 수업의 영어, 아, 이 수업의 요리 선생님은 요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뭐,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긴 있겠지. 거기다가 동시에 요리도 잘해야 돼. 그치? 그럼 그런 사람이 하려 그러면은 뭐, 그 사람 월급 감당이 되겠나? 엄청난 능력자인데. 최소한 뭐는 할 줄 알아야 될까? 최소한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조건은 요리 잘하는 조건과 뭘 할 줄 아는 조건? 영어를 할 줄 아는 조건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요리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겠죠.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맞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타이의 형태는 여기 타일랜드 있으면 설마 뭐 틀렸는 건 알겠죠. 왜 타일랜드가 오면 안 돼? 여기에 싸이가 하는 일이 프루츠와 베지터블스를 꾸며주니까 명사라 해야 돼? 형용사라 해야 돼? 오케이. 코리아 푸드야? 코리언 푸드야? 하듯이 여기도 형용사형이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만들었다도, 그러니까 여기에 went 왔죠. 그쵸? 여기에 learned 왔죠. 이 글의 종류가 일기죠. 기행문이죠. 과거의 한 짓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도 뭐가 보여? made가 있죠. make 오면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겠죠? 됐습니까? I cooked sometime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in class. Sometime은 traditional Thai food겠죠. 그쵸? traditional Thai food가 무슨 뜻인데? 전통 태국 음식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태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발음을 흉내내서 영어로 써놓은 거고요. 이건 영어는 아니고 태국어인데 흉내내서 쓴 겁니다. 우리도 길 가다가 보면 간판 같은 거, 그쵸? 보면은 뭐 길 안내하는 거 보면 한글로 구미 해놓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 GUMI라고 써 있잖아. 됐습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태국 음식 이름인데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다가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안 썼어. 왜? 이거 누구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양사슴 물고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양사슴 물고기랑 똑같은 짓을 한다는 얘기가 뭔 소린데? 아, 복수하고 방사량 똑같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프링 롤.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태로 왔어? 얘랑 똑같은 복수형으로 왔죠. 얘 복수형 꼭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린 커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카레는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복수형으로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이따구로 써 있으면 당연히 틀렸겠죠. 카레, 카레를 어떻게 세? 카레 한 개, 카레 두 개 하냐? 월을 하고 똑같은데? 됐습니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복수, 그러니까 셀 수 있는데 S 안 쓴 거야. 양사슴 물고기 같은 짓 한 거야. 그리고 여러 개 만들었으니까 복수형을 썼어, 얘는. A roll cake이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A roll. 뭔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대충 감은 와. 그쵸? 이거, 그쵸, 말았겠죠. 우리나라 김밥 말듯이 태국에도 뭔가 말아서 만드는, 돌돌돌돌 말아갖고 만드는 음식을 여러 개 만들었다는 얘기 하는 거지, 뭐. 됐습니까? 근데 여기 스프링 롤즈래. 여기 뭔가 말아서 만든 것 같은데, 봄을 말아서 만들었나? 뭘까, 이거 도대체? 채소. 그렇죠. 봄에 나는 채소를 가지고 만드는 뭔가 그런 거겠죠. 됐습니까? 우리나라 김밥하고 비슷한데, 김 대신에, 김은 회조류 가지고 감싸서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봄나물 같은 거, 태국에서 자라는 봄나물 같은 걸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만드는 그런 음식이겠죠. 여러분들 뭐야 뷔페 같은 데 가면 여기는 스시 코너다, 여기는 롤 코너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죠? 맞죠? 롤 코너 가면 전부 밥이 여기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잖아. 거기에 뭐 김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맛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고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새우는 들어가기 좀 힘들겠네, 커서.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카레인 것 같아, 카레. 그래서 카레는 카레인데 왜 또 그린이란 말이 왜 들어갔지? 그렇죠. 카레인데 초록색인가 봐. 맛없어 보이겠다. 근데 왜 녹색일까? 뭐야? 왜 녹색일까? 뜨거운 물 넣어놨었구나? 아닌가? 왜 녹색일까? 향신료. 그럴 수도 있겠지. 또는 뭐 채소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in the class나 in a class가 안 되냐? 여기에 뭐를 못 넣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냐면, 학교 간다, 교회 간다, go to church 하는 이유하고 똑같아. 그게 뭔데? 자, 이게 in class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In the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n class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놈들아. 어? 어?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내가 만들었대, 솜탐과 스프링 로즈랑 그린 커리를. 언제 만들었는데? In class 뜻이 뭔데? 수업 시간에, 수업할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클래스가 수업이란 뜻이 있죠. 그렇죠? 내가 오늘 수업 한 내가 오늘 뭐 아싸, 다른 선생님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오시고 선생님 한 분밖에 안 왔어, 학교에. 그러면 I have a class today라고 말할 수 있죠. 나 오늘 수업 하나밖에 없어. I have a class라고 얘기하잖아. 나 오늘 수업 뭐 1교시 있고 2교시 있으면 그럼 뭐라고 했어? I have two classes 라고 하죠. 근데 얘는 셀 수 없는 뜻이란 말이야. 왜? 수업 시간에 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나 도가 들어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어디에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수업 뭐 이 수업 시간에 이 수업 시간에 내가 열심히 수학 공부했겠죠. 딴 사람 막 요리하는데 난 수학 공부했죠. 그렇죠? 아니잖아. 나도 뭐 했어? 요리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 띵이야, 아이디어야. 모르겠으면 여기 뭐 있으면 안 돼요.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고투스쿨 학교에 뭐 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간다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 들어가면 다른 볼일 보러 간다고요. 친구 만나서 학교에서 놀려고 가는 거 간단한 표현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면 없어야 된다고. 어떤 물건에게 간다는 얘기야? 어떤 의도로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야? 어? 아이디어야? 띵이야? 물체야? 아이디어야? 어? 배우러 갔잖아. 배우는 시간에. 어, 어떤 물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뭔가 머릿속에 넣는 시간에 내가 뭘 만든 겁니까? 머릿속에 뭔가 집어넣는 시간에 한 거지. 어떤 물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 게 아니죠. 네. 아, 여보세요? 그렇구요. 자, 그래서 계속 갔던가? 어, 계속 가야 되네. 됐습니까? 자, 내가 세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게 그냥 뭐 내가 이 음식을 만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물론 뭐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같이 여행 온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겠지만 일단 수업을 하러 왔으니까 뭔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나랑 같이 영어 수업을 하고 나서 나한테 평가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쭉 있잖아. 평가할 시험지들이. 그렇죠?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0번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the chef. 자, 바꿔 쓸 수 있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은 뭐였다? the cook이죠. 됐습니까? 쿠커 써 있으면 틀렸는 건 다들 아시겠죠. The cook said to me. 그래서 요리사분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Good job. Good job. 칭찬이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great, fantastic. 그 다음에 뭐 well done 이런 것도 있죠. 잘했어. well done. 잘했구나. well done. 뭐 well done 정도는 적어볼까요? well done. good job. 뭐 great, good. 뭐 이거보다 더 wonderful. 뭐 이렇게 막 진짜 잘했으면 wonderful, great, fantastic.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terrific 있어요. terrific. terrific 이 뜻이야. terrific. 오, 훌륭하군. 멋지군.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적었던 terrific, well done, good job, great 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terrible. terrible. terrible 뜻은 끔찍한, 잘 못한, 형편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terrific은 되지만 terrible은 안 돼요. 만약에 the chef said to me terrible 이러면 아, 형편없군요 이런 얘기죠. 하지만 terrific 이러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going to become,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해석은 너는 될 것이다 이 말인데요. 이게 사실 좀 어색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 막 들어? 전치사 두 개 동시에 어딨는데. be going to 하고 will 하고 전부 다 언제 있을 일 얘기하는데 쓴다. 근데 be going to는 두 가지 했어. 그래머 타파할 때 나는 내년에 뭐가 될 거예요? 나는 뭐 올해 15살이면 나는 내년에 16살이 될 거예요를 보고 뭐라 해서 future fact라 그랬어. future fact를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쓰거나 또는 뭐 계획 말하기. 뭐 be going to는 자연스럽게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미래의 사실이나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쓴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야? 어? 그냥 추측 아니야? 이거 추측?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원어민들이 보기엔 되게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Become a great cook. You will become a great cook. 됐습니까? 이게 원래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뭐 교과서에 be going to를 우리가 어차피 미래 시제 하면서 문법, 주요 문법 하면서 be going to 배웠죠.
그래서 여기 be going to를 쓴 것 같아요. You are going to become 해도 되겠지만 you are going to be 해도 되겠죠. You are going to be a great cook. You will be a great cook.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했냐? 그쵸? 이 말을 왜 했냐? 뭘 잘해서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거 이 속에 담고 있는 건 잘하는 거 표현하기로 한번 바꿔볼까? 이건 지금 미래 표현인데요. 잘하는 거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었죠. 그쵸? 뭐뭐를 잘하다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자, you 이게 품고 있는 뜻은 you are You are be 구대시 어디 있습니까? be가 you를 만나면 are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You are good at? 그렇죠. You are good at cook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can You are good at cooking. You can You can be, you can cook very well.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미래 표현이라는데 내가 지금 이걸 모르고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잘하는 거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보자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하나 남았네. You are. 어. You're 다 하네 내가. You are a good cook. You are a great cook. 너는 훌륭한 요리사구나. 너는 요리를 잘할 수 있다. 너는 요리하 는 것을 쿠킹을 잘한다. 잘하는 거 표현하기라면서 배웠고요. 근데 you are good at cooking 할 때 다른 거는 쿡이고 쿡이고 저 쿡이 쿡 쿡이 어떨 땐 쿠킹 되고 어떨 땐 쿡이고 어떨 땐 쿡이고 이랬네? 얘는 도대체 왜 쿠킹이 돼야 되지? 동명사. 왜 동명사를 해야 되지? 그러면 투쿡도 되겠죠? You are good at 투쿡. 될 리가 없. 왜 안 되는데? 전치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쿡은 요리하다의 동명사 형태고 여기에 쿡은 동사로서의 쿡이고 여기에 쿡은 요리사란 뜻의 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못했다고 욕먹었어? 잘했다고 칭찬 들었어? 칭찬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기분 좋고 그쵸? 뿌듯하고 그쵸? 자랑스럽고 이렇겠죠. 그래서 I was very proud of myself. 됐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이 생겼다. 됐습니까? 난 내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워졌다. 자, 외워야 할 수거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Proud의 뜻은 자랑스러워하다야, 자랑스럽게야, 자랑스러워하느니야. 자랑스러워하느니까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여기에 베리가 하는 일은 어찌하다야, 어찌어떠니야, 어찌어찌야, 어찌어떠니죠. 됐습니까? 나는 어찌어떤 기분 들었다? 매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and learn about we went to a local market and learn about 하면 안 된다 그랬지. and learn about 해야 된다 했지. 그쵸? 이번에는 뭐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I was very proud of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myself를 보고 뭐라 한다? 제기대명사라 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래머타파에서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고 그럼 이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는데요. 그게 일단 제목이 무슨 적용법하고 제기적용법과 그 다음에 강조용법 있죠. 말이 좀 이제 전부 다 일본말 번역한 거라 좀 그렇다. 그렇죠?
자, 이게 재계적 용법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이 대답 듣고 싶어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 Who were you very proud of? 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재기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위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생략할 수 없다. 목적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만약에 강조용법이라면 뭐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did you do it? I did it myself. 어떻게 했어? 직접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됐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얘가 직접 스스로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면 그때는 어떻게 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씨야? 어찌 했다고? 스스로 했다고요. 됐습니까? 어찌 씨는 강조적 문법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후에 대한 대답은 명사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자리에 안 되고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자, 그래서 앞에 거랑 연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몇 번째 소제목이냐? 두 번째 소제목인데 첫 번째 소제목은 어디서 쓴 거야? 우리나라에 쓴 거야. 왜냐하면 제목이 The Night Before the Trip이니까 여행 가기 전날이니까 한국이죠. 여기서는 뭐 계획을 얘기하겠죠. 계획. 그러니까 뭐 전날 여행 가기 전날이니까 나 뭐가 되고 싶은데 여기 미래시제 막 나오고 있죠. 뭐 전날 밤이니까 다음날 뭐 할 계획이다 이러고 있죠. 내일 뭐 할 거야. 뭐 사촌하고 같이 가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는 런인데 저 밑에는 런드 돼야 되네. 여기 런이 돼야 되는 이유는 I am going to 어디 갔어? I'm going to가 배웠기 여기에 있는 게 end 똑같아. 여기도 아까도 저 밑에도 end가 end를 기준으로 여기에 I'm going to visit and I'm going to learn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visit이 동사 원형처럼 보이듯이 learn도 동사 원형처럼 배워 생겨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막 이때는 첫날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날의 마지막 기분 excited야. 그렇죠? 근데 방콕에서 몇 박 며칠 보내는지 파악해 볼까요? 1박 2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첫날 제일 먼저 한 일은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야 바로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방콕 공항에 내렸어. 그렇죠? 바로 어디 갔어? 게스트하우스 가서 체크인 했어. 그럼 짐 내려놓겠지 무거운 것들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가? 그랜드 팰리스 갔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장소에 갔어? 그럼 내가 뭘 봤는데 어떻더군요? 이런 얘기 나올 차례죠. 그래서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함께 매우 아름다웠다 라고 감상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 갔겠어? 게스트하우스 갔겠지 뭐. 그렇죠? 씻고 정리하고 일기도 쓰고 그렇죠? 하룻밤 일단 자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음날이야. 다음날 어디 갔어? 어디 참석했어? 여행자를 위한 쿠킹 클래스 참석했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요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재료부터 사러 갔어. 그래서 we went to the other travelers and 민주환. 여기 we는 다른 여행객들과 그리고 민주환 또는 뭐 cousin도 같이 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 안 나왔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다른 여행객들과 민주환이가 어디 갔다? 동네 마켓 갔어. 로컬 마켓 갔어. 우리 구미도 치면 저기 2번 도로 좀 끝에 가서 있는 중앙시장 같은 데 갔단 말이야. 됐습니까? 가서 물론 사기도 샀겠지. 사기도 샀는데 근데 물론 마켓 갔으니까 사는 건 당연하니까 여기 안 썼어. 그쵸? 근데 거기서 시장에 좀 특이한 거 좀 했어. 뭐 했어? 태국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셰프랑 같이 왔겠죠. 셰프가 이거는 뭐고요? 이거는 뭐 요리하실 때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삽시다. 구입도 했겠죠. 마켓 갔으니까 그냥 막 둘러보고 설명만 하고 있으면 상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좀 사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실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얘가 몇 가지 음식 만들어? 솜탐이랑 그 다음에 보물 막 말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린 커리 만들었어. 세 가지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만들었죠. 음식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겠어? 셰프가 뭐라 뭐라 하는 거죠. 수업 셰프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무법 떠놓고 싶었나 봐. 너는 될 예정이다처럼 보여. 됐습니까? 훌륭한 요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은 칭찬 들었잖아. 그러니까 자, 두 번, 첫 번째 소제목의 마지막 기분은 excited였고, 두 번째 소제목 뱅콕이었는데, 뱅콕의 마지막 기분은 proud였어. 왜 proud에서 칭찬 들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쭉 연결이 되죠. 뱅콕에서부터. 됐습니까? 뱅콕에서. 그러면 만나 봅시다. 오케이. 여기부터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at last we A로 시작할래? 그럼 where가 와야 되겠죠? We arrived in Bangkok. We reached Bangkok. 됐습니까? attend처럼 일 때는 없어야 되고요. went, go 같이 쓰이면 전치사 와야 되고요. 이런 거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쭉 지나가죠. 여기는 한번 보라고 했어요.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요거 조심하라 했죠. On 가오산 로드 and 여기가 checked잖아. checked. 그러니까 went죠. 됐습니까? went to a place. 그래서 뭐 그 궁전이 어땠었다, 아름다웠었다, 뭐와 어우러져서 할 때 전치사 뭐였더라? 뭐와 어우러져서 wish였죠. 그래서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나 전치사 이거 비워놓으면 채워놓을 수 있어야 했나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뭐 별로 얘 관심사 아니잖아. 이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냐. 그 다음 날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 다음 날 내가 뭐 했다? 내가 참석했다. 조심하라 했죠. 무엇을 어디가 오면 안 된다 했어. 무엇을 참석했다 해야 됐어. 타이 요리 교실이죠. 타이 요리 교실 교실인데 어떤 타이 요리 교실이래? 여행자들을 위한.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언제?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여기에는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엔 비어 있으면 for.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참석했다며. 그래서 우선 우리가 뭐 했다, 어디에 이러죠. 그런 다음에 접속사 end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이러죠. 뭐 했대요? 배웠대죠. 뭐에 대해서 배웠대요? 뭐에 대해서 배웠답니까? 태국의 과일 다양한 종류니까 그 형태 썼고요. 다양한 종류의 태국의 과일과 태국의 채소들에 대해서 배웠대요. 머릿속에 다 떠올랐죠? 그럼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First, we went to a local market and 형태 조심 learned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저 위에 the night before the trip에서는 learn이었어. 왜냐하면 we are going to 뭐 고였나? 한번 한 다음 and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hai food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learned 돼야 돼. 됐습니까? 자, 배웠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겠죠. 뭘 만들었겠죠. 세 가지 만들죠. 그렇죠? 얘 셀 수 있는데 양사슴 물고기라서. 그 다음에 얘 셀 수 있는 거 여러 개 만들었고, 얘는 셀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어 있었죠. 언제 만들었대요? 수업 시간에 만들었죠. 수업 시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누가 다? I made sometime spring rose and green curry in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수업 시간을 빼트려놨네? 나중에 넣어놓을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바로 넣어놓으면 되지. 자, 세탭에서 보기 한 다음에 넌 이리 와.
뒤로 가기. 자, 그 다음에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평가받을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누가 뭐 합니까? 요리사가 말했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에게. 한 다음에 일단 잘했어요. 칭찬한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너 훌륭한 요리사가 될 계획이다, 예정이다처럼 보이게 써놨어. 됐습니까? 원래는 될 것이다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 떠올랐죠? 됐습니까? 이 말하다가 참 많은데, 그쵸? 말하다가 참 많은데, 그거 썼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 chef said to me, good job.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됐습니까? Well, the chef told me. 됐습니까? told 쓰면 told to me 하면 안 돼. told는 뭐에 무슨 형? 텔의 과거형이죠. The chef told me. 근데 told는 여기 잘 안 써요. 됐습니까? 자, you are going to be. 자, 얘 칭찬 들었죠? 내 기분 말할 차례죠? 난 사촌이 엄청 자랑스러웠죠. 내 자신이 엄청 사랑스러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수거 생각났을 거고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I was very proud of myself. 됐습니까? 난 내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언제 꺼내나? 방콕에서 몇 박 며칠이라고요? 1박 2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전치사 with 꼭 챙기라 했어. 전치사 빈칸 문제 중1들 특히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언제? The next day. 누가 다?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여행자들을 위한 타이의 요리하고 있는 수업에 참가하는 건 아니죠.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을,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에 참가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next day가 되면 the following day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following의 뜻이 이어지는 이란 뜻이니까 그 이어진 날에, 그 전날과 이어진 날이 그 다음날인지 뭐긴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먼저 이거 했다 할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first we went to a local market and Thai fruits and vegetables. 됐습니까? 여기에는 여기에 우리가 간 것도 과거고 배우 뭐뭐에 대해서 배운 것도 과거니까 여기 we가 생겼어서 we went and we learned. 됐습니까? First we went to a local. local은 그 지역의 이란 뜻이고 foreign은 외국의 외부의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외부 시장이 아니고 동네 시장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 재료를 샀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원래 글에는 나와 있었겠죠. 어떤 재료를 사서 이제 수업 교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클래스로 돌아온 거야? 클래스룸으로 돌아온 거야? 클래스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클래스룸으로 돌아오죠. 클래스로 왜 못 돌아오는데? 클래스 뜻이 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made what? Sometimes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in class. 됐습니까? 전치사 너무 안, 아니 뭐야, 요 어나 더 너무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대로 The chef said to me, good job,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hef.
그러면 더 셰프가 되면 더 쿡도 되겠죠. 더 쿠커, 밥솥이 말할 순 없을 거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said to me가 되면 뭐도 되겠다. 더 셰프, told me도 되겠다. 좀 옛날 노래긴 한데, tell me, tell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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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노래 있죠. 그쵸? 그렇습니까? tell to me, tell to me가 아니죠. 그러니까 told me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say me는 아니죠. say to me, said, 시제 과거면 said to me. 어? good job, great job. 그 다음에 be going to, 동사원형. 오케이. 자, 칭찬 들었으니까 내 기분 말아줘. I was very proud of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 끝냈습니다. 방콕에, 아니, 뭐야, 호, 뭐야, 태국에 간 지 며칠이 지난 거죠? 이틀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날 체크인 어디에? 게스트하우스에, 어디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온 까오산 로드.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 갔더라? Went to a Grand Palace. 됐습니까? Grand Palace는 beautiful 했는데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with 챙기시고요. 쭉 순서가 줄줄이 사탕처럼 이 얘기 한 다음에 이 얘기 딸려 나와야 돼. The next day에 드디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죠. 뭘 했길래?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자, 이제 치앙마이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 치앙마이. 자, 1단계로 넘어가죠. 읽고 해석하시면서 끊어읽기도. 여러분들 끊어읽기 하세요. 끊어읽기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하면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빨라요. 자, 그래서 치앙마이, 치앙마이. 여기 대문자고 여기 대문자네. 그렇죠? 왜 그렇지? 네. 그렇죠. 구미 대구처럼.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시작. After long bus ride from Bangkok, we arrived in Chiang Mai. We reached Chiang Mai. 맞습니까? 오케이. 뭐 끊어읽기는 이렇게 되죠.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we arrived. 뭐 여기도 뭐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고. We arrived in. 뭐 아니면 이렇게 읽히든지. We arrived in Chiang Mai. 이걸 통해서 방콕이랑 동네와 치앙마이랑 동네가 어떻다라는 거. 그쵸? 지리적으로 어떻다라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long bus ride라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이랑 인천 같은 건지 아니면 서울이랑 부산 같은 건지 뭐 이런 느낌이 오죠? 이 글을 읽고 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형광벤치를 할지 너무 뻔하게 다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치앙마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처럼. 어, 여러분 다 들어봤나요? 뭐.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옵니다. 13번 문장이. 그래서 가볼까요? Chiangmai is on, 시작, Chiangmai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네, 끊어 읽기는. Chiangmai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됐습니까? 그럼 색칠할 거는 저기 한 군데 보이죠? 저기도 보일 거고, 저기도 보이고, 여기 보이는 거랑 연결해서 저 뒤에 것도 보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챙기라고 하죠? 우리말엔 없는데,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는 거 여기 나왔다 이러면서 몇 가지 뜻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됐습니까? 뭐 끊어있기는 뭐 이렇게 끊기고, 그렇죠? 이렇게 끊기고, 뭐 여기 끊으려면 끊고, 안 끊어. 이번엔 비지티드네? 그쵸? 비지티드네? W로 시작하는 개가 아니고 비지티드네.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냥 뭐뭐 하러 가자도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5문장 시작.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오늘 이렇게 해야 되죠.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어? Food? 우리 그래머 탑할 때 셀 수 없다 그랬는데 왜 Foods야? 뭐 형아 배치를 할 곳이 몇 군데 보이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했으니까 그러니까 16번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장.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도 칠할 것 같고. 여러분 끊어읽기 할 데가 없어. 왜냐면 누가 다 밖에 없어 이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라는 말이 했잖아. 16번에서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따라서 17번 문장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이거 볼까요? I greet and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됐습니까? Okay, I wanted to cook it and a street food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17번 문장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잇따라서 18번 문장 나오는 게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What's so lucky? 됐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 이 사람도 바쁘겠어? 안 바쁘겠어? 바쁜데 이런 거 해주겠어? 잘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I was so lucky 라고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죠. 됐습니까? 전체적인 여행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어? 감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끊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야하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우가 예상했던 곳은 12번 문장이 어디야? Arrived in. 그렇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빈칸 됐습니까? 왜 뭐 arrive 아까 전에 저 앞에 봤더니 we arrived in Bangkok이었는데 이번에 왜 in Bangkok이 아니고 왜 from Bangkok일까? 뭐, 당연한 게 여긴 당연히 from Bangkok 해야지. 됐습니까? 빈칸 돼 있거나 아니면 in 써 있으면 틀렸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after 이런 것도 챙겨져 있고 여기에 before 이런 거 오면 완전 이상해지죠. 그렇죠? 여기 before a long bus ride from Bangkok은 무슨 뜻이 돼?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랫동안 버스를 타기 전에 가 돼버리죠. 됐습니까? 타기 전에 벌써 도착해버렸어. 와우, 초능력자인가? 타고 나서 도착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 before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막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사기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제 전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야. 니들한테 사기치려고 대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옥장판 파는 거야. 옥장판. 그쵸? 그 옥장판 팔 때 뭐라 그래? 여기 누워서 하룻밤만 자면 뭐 허리도 싹 낫고, 그쵸? 암도 뭐 다 낫고 막 이런다지. 그쵸? 그쵸? 허리 아픈 거 싹 낫고 뭐 어? 뭐 살도 빠진다 그래. 다이어트도 된다 막 이러면서 옥장판 팔잖아. 그쵸? 그럼 또 막 동원이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하나 집에 사들고 가면 할머니한테 두들 맞겠지. 그치? 이 새끼 또 속았다고. 그렇죠? 시험 칠 때 그렇게 옥장판 사가지 말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문장에서 형광펜 칠할 만한 데는 뻔하죠? Exciting 얘기하겠죠? With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u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왜 이런 꼬라지로 있는지 얘기하겠죠. 다 대치운 거잖아. 됐습니까? Chiang Mai is an exciting city where lots of fun activities. 그리고 이 글은 무엇을 뭐 하는 글이죠. 됐습니까? 이 글은 뭐뭇을 뭐뭐 하는 문장이죠.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뭐 하는 문장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the hill tribes 에서는 딱 보이죠? 됐습니까?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그래서 visit는 왜 하고 마는 형태 visit도 있고 to visit도 있고 visiting도 있는데 왜 visited 해야 되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ibe의 뜻은 tribe, tribe 부족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덕에 사는 부족을 방문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둘로 쪼개서 뭘 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 글에서. 그래서 뭐 화날 때 뭘 했고 그 다음에 깜깜할 때 뭐 했다 얘기하는 하려고 during the day란 얘기를 한 거야. 됐습니까? 낮 동안에는 우리는 하이킹 갔고 그리고 언덕에 사는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원주민 방문했죠.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하면 뭐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거랑 관계되는 거 뭐 새벽에는 뭐야 뭐 이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이거 도대체 왜 붙어 있을까? 여기 도대체 왜 붙어 있을까는 아까 비슷한 설명했어. 됐습니까? 선생님, 푸드 셀 수 없다면서 얘는 왜 이래요? 됐습니까? 지우 답을 알고 있지, 왜 푸드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ied 뒤에, 자, try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이냐, 2번이냐 이야기 하겠죠. try의 뜻이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앞만 봐도 전체 내용이 이런 거니까 이건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겠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 해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 어떤 동사를 넣고 싶 넣을 수 있어요. 동사를 넣고 싶은데 동사 나는 동사예요 이런 꼬라지로 올 수가 없죠. 왜냐면 동사 뒤에 와야 되니까 다짜 떼고 뭐 어떤 뜻으로 바꿔갖고 이 자리에 와야 되겠죠? 다짜를 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완벽한 문장인데 다짜 떼고 싶으면 나는 어렸었다 해서 내가 어렸었을 때 하고 싶으면 뭐 붙이고 내가 아팠었다 했는데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는 이럴 때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접속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엇이나 누구를 딴 걸로 바꿔 쓰는 건 전치사라 그랬고요. 동사의 형태를 바꾸고 싶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뭐 3단 변신도 있고 그치? ing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있고 그렇잖아. 우리 지금 그런 거 배우고 있잖아. 그 다음에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패타이가 어느 나라에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뭐 우리나라 이게 만약에 얘가 이제 뭐 외국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와서 쓴 거다. 그러면 패타이 대신에 뭘 넣으면 좀 비슷한 느낌이 드나? 김치! 아 김치 스트릿푸드? 그래 떡볶이 어묵 오뎅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favorite street food라며 그러니까 I wanted to cook it 이란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and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자, 여기서는 뭔 얘기 할 거냐 하면은요 뭐 이게 직역주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겠다. 요거 그렇죠. friendly 하고 kindly 하고 같은지 그렇죠. 뭐 lovely 하고 같은지 됐습니까? nicely 하고 같은지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aught me 뒤에 한글로 무슨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taught me 뒤에 영어로 뭐가 생략됐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영어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우리말로 뭔가 생략됐죠? 그쵸? 그 다음에 18번 문장에서는 뭐 할 거냐? 요 뒤에 뭔 말 넣어도 되겠죠? 자, I was so lucky가 뭔 뜻이야? 내가 엄청 운이 좋았대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덧붙일 수 있냐? 왜 운이 좋았는지에 대한 말을 뒤에다가 덧붙일 수 있잖아. 그쵸? 왜 운이 좋았는지란 말을 우리말로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영어로는 안 될 테니까. 나는 매우 운이 좋았어. 해놓고 여기에 와, 왜 운이 좋았는데? 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friendly 보니까 학교에 서식하고 있는 영어를 전공한 사기꾼들이 뭔 짓을 할 것 같냐 하면은 여기다가 luckily 넣어놓고 맞냐 틀렸나 하는 놈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luckily가 왜 오면 안 되는지, 왜 lucky라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luckily 못 오잖아. 그치? 그 이유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죠? I was so luckily 가 왜 안 되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빈칸 문제.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해석.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석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해석을 정확하게 보면,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랫동안 버스를 탄 후에, 이 뜻이죠? 됐습니까? 자, 아참,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형광펜. 예. 얘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얘하고 얘 after하고 from의 공통점은 둘 다 뭐다? 전치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했어? 두 가지 있다 했죠. 그래서 둘 다 전치사지만 하는 일은 달라. 자, after는 이 덩어리를 이끌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fter가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did you arrive in 치앙마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덩어리 만들고 있다. 무슨 씨 덩어리 만드는 전치사다. 어찌 씨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라며. when, where, how, why 또 할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치사는 부사 덩어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는 뭐하고 있어? 자, 버스는 버스 탑승은 버스 탑승인데 어떤 버스 탑승이래? 방콕에서 출발한 버스 탑승이래죠. 영어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서. 그래서 얘 똑같이 얘도 전치사 덩어리고 얘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전치사 덩어리지만 얘는 전치사 덩어리가 뭐하고 있다? rid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in이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는 가는 버스라며.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I am from Korea 하듯이 내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 뭐 쓰고 있어? from Korea 쓰듯이 from Bangkok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엉뚱한 다른 게 있거나 빈칸이 돼 있을 때 채워넣을 수 있겠죠? 방콕에서 출발한 긴 버스 탑승 후에.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리고 여기에 ride는 ride a bike 할 때 ride하고는 다르죠. ride a bike 할 때 ride는 뜻은 뭐고 무슨 시다? 타다란 뜻이고 동사죠. 하지만 여기에 ride는 이 덩어리 속에 어가 보이는 이유가 ride 때문인 거죠. 탑승이란 뜻의 명사죠.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ride의 예로는 나 공항까지 좀 태워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때 ride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 빼먹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Reached Chiangmai 하시든지. 됐습니까? Arrive는 go to 같고, go to, we went to 같고, 그 다음에 reach는 visit 같다.
됐습니까? 도착했다라니까 뭐 고나 비짓은 아니고 arrive나 reach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장은 이게 고유명사죠. 그렇죠. 어떤 글에서 고유명사가 등장하면 이 고유명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를 뭐 해주는 게 친절한 글이야? 설명해주는 게 친절한 글이겠죠. 그래서 14번 문장은 무엇을 뭐 하는 문장이야? 치앙마이를 소개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치앙마이는 방콕에 있는 시티의 네임이죠. 도시의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뭐 시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근데 시티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콕도 캐피털 시티고요. 수도고요. 치앙마이는 뭐 대구나 부산 같은 그런 급의 도시겠죠. 그래서 치앙마이는 어떤 도시? 신나는 도시다. 됐습니까? 위세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일단 세 가지 뜻이 뭔데?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뭐뭇을 사용하여, 뭐뭐로 중에서 뭐가 어울려? 뭐뭇을 가진이죠. 뭐뭇을 가진. 치앙마이는 어떤 도시다? 신나는 도시다. 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재미있는. 뭐 여기 활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양에 가면, 그렇죠? 담양에 가면 뭐 할 수 있죠? 패러글라이딩 탈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요새 강릉이나 뭐 속초 여기서 뭐 한대요? 사람들이 서핑 한대죠, 그렇죠? 또 여름에 가면 뭐 바닷가나 물가에 큰 호수가에서 바나나 보트 타죠. 이런 행위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액티비티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치앙마이에 가면 내가 헬멧 같은 거 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많은 재밌는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위세 뜻은 세 가지 중에 내가 두 번째로 알려준 뭐뭇을 가진. 됐습니까? 그래서 치앙마이는 신나는 도시다.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내가 이 표시 했죠, 이 표시.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간 거. 됐습니까? 많은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신이 나는 도시다. So 여기다가 so를 넣고 싶어. So you may be 이로 시작하는 뭘 넣고 싶은데? So you may be, you will be 뭐? 뭐? So you will be. 다 보였어. You will be excited in Chiang Mai. 내가 이 문장 왜 붙인지 알죠? 자, 여기에 exciting은, 여기에 exciting하고 저 앞에 나왔던 cooking class의 cooking하고, exciting하고 비교해볼까? 여기에 exciting city 할 때 exciting은 저 앞에 나왔던 cooking class 할 때 cooking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얘는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래? 신나게 해주는 도시래죠. 얘 exciting은 singing bird 같은 ing야, singing room 같은 ing야. 싱잉 버드는 싱잉이 어떤 시야? 뭐뭐 하는 것을 위한 버드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싱잉 버드 같은 ing야, 싱잉 룸 같은 ing야. 그래,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라고요. 어떤 도시 신나게 해주는 도시라고요. 어떤 새 노래하는 새.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singing 하는 것을 위한 방. singing room 할 때 singing은 동명사.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cooking class. 요리하고 있는 수업이야.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이야. 그래서 얘는 앞에 나왔던 cooking하고 같은 ing다, 다른 ing다, 다른 ing다. cooking class. 요리하는 것을 위한 도시. 아니, 뭐야. 수업.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도시? 얘는 현재 분사라고요. 알았어, 그래. 니들 중학생이니까 뭐. 얘 현재 분사야? 이렇게 설명할까요? 됐습니까? 어떤 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So you will be excited. 너는 뭐 할 것이다? 신나할 것이다. 치앙마이에서 뭐 하면서 Fun activities를 즐기면서 됐습니까? You will enjoy to do fun activities. You will enjoy doing fun activities. Doing fun activities겠죠. You will like는 둘 다 되죠. 됐습니까? 뜻은 비슷한데 어떤 것은 ing만 좋아하고 어떤 것은 둘 다 되고 이러네요. 넌 좋아하게 될 거야. You will like to do fun activities. 또는 doing fun activities in Chiang Mai. 치앙마이 Chiang 가봤지 너? 어? 안 가봤어요? 누구 가본 것 같았는데? 난 가봤지 롱.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아유 또 언제 또 가볼래 나. 자 그 다음에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many죠. 뭐 쳐다보고 대답했어? activities죠. 됐습니까? 그래서 with many fun activities. 됐습니까? 그러면 fu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일단 그럼 대답하기 전에 ing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ed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ing죠. 활동이 어떤 감정을 들게 만듭니까? 어떤 활동이 그런 감정을 느낍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E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바꾸라면 with lots of exciting activities. I로 시작하는 뭐로 바꾸라면 with lots of interesting activities.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동 뭐가 붙어있는 놈이라야 된다? ing 붙어있는 놈이라야 된다. 됐습니까? Chiang Mai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exciting activit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fun은 재미란 뜻도 있고 재미있는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 형용사로 쓰였어. 당연히 activities 꾸밀라면 형용사죠. 그러니까 exciting, interesting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치앙마이 소개하는 글. 그래서 여기에 ing형 신나게 해주는 도시니까 ing형 So you will be excited 되겠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ed형 어떤 감정이 들게 해주는 도시니까 ing형 뭐뭐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with 비워놓으면 빈칸 채워놓을 수 있고 lots of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하면 얘 쳐다보고 many books네요 선생님. 됐습니까? many activists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뭔가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어쨌든 excited 같은 거 골랐다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활동이야. 패러글라이딩인데 패러글라이딩이 막 신나하고 나는 별로 안 신나. 말이 됩니까? 됐습니까? ing형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내가 16번 문장을 출제하는 쌤이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for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또는 뭐 while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안 되죠? 그렇죠? during 해야죠? while 안 되죠? for가 안 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렇죠? 만약에 for a day 하면 뭔 뜻이 돼? 하루 동안이죠. 하루 동안. 그렇죠? 근데 여기는 during the day 돼. 그럼 해석은 뭐야 이거? 자 day가 24시간. 자 day도 가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day가 24시간을 모아놓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태양이 밖에서 빛나고 있는 시간을 day라고도 한단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태양이 떠있는 시간이란 뜻으로 2번 뜻으로 온 거야. 그래서 얘 해석이 뭐가 됐어? 낮 동안이 된 거야. 낮 동안. 됐습니까? 태양이 떠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태양이 떠있는 시간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 동안이죠. 그것 동안. 그래서 내가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during 어떤 것 했어. 됐습니까? 이틀 동안 for 2 days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그 다음에 while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누가 다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while you sleep은 뭔 뜻이야? 네가 잠자는 동안. 됐습니까? 그 말은 for랑 during은 전치사지만 while은 뭐다? 접속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동안이지만 영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어떤 시간 단위 동안 뭐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 동안이니까 여기에 빈칸 해놓거나 또는 엉뚱한 거 넣으면 틀렸다는 거 during the day야.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 하니까 여기서는 하이크에 뭐 붙어 있는 거? ing 붙어 있는 거 조심하세요. to hik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뭐 하러 가다 go doing이야 go doing. We went hiking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지트는 왜 이렇게 생겼냐? 비지트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went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 말은 end하고 비지트 사이에 뭐가 생겼다? 우리가 낮 동안 몇 가지 일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뭐 했고 뭐 했다. 하이킹 갔고 방문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지트도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d we went to hill tribes겠죠. 맞죠? 오케이. 비지트 할 때 여기는 to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낮 동안 한 거 했잖아. 그쵸? 낮 동안 한 거. 그러면 in the evening 해도 되고 요 쳐다봤더니 in the evening 대신에 뭘 써도 될 것 같아? during the after 쓰고 싶으면 after that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after that 한 단어 하고 싶은데? after that을 한 단어로 하고 싶은데? 영어로 after 내가 after that을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after that을 한 단어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 then 됐습니까? 그런 다음 와도 되잖아. 됐습니까? 근데 in the evening 왔고요. in the evening 봤는데 위에 쓱 쳐다봤더니 이 자리에 뭐 써도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동안 이렇게 해도 되겠죠. during the evening 낮 동안에는 하이킹 갔고 언덕에 살고 있는 뭐 산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저녁 동안에는 우리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오케이. 자, in the evening 봤으니까 아침에 오전에 아따 손발 안 맞아서 힘들 죽겠네. in the morning 그러다가 딱 12시 됐어. at noon 그 다음 시간 in the afternoon 그 다음 시간 여기 있는 in the evening 그 다음 시간은 at night 그러다가 또 12시가 됐어. at midnight at noon 갑자기 했었냐? at midnight 그 다음은 at dawn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의 두 가지 뜻이 뭐가 있죠? 시도하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땀 삐질 뜻도 있다 했죠. 그럼 이건 노력한 거야, 시험삼아 뭘 해본 거야? 해본 거죠. 시험삼아 뭘 해봤으니까 여기에 it을 넣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 We tried eating different street foods. 얘가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고 뭐가 무슨 뜻이 아니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다는 뜻도 있고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뒤에 different street foods 가 나왔으니까 시험 삼아 먹는 것을 해보았다 이 말이죠. 먹다를 먹는 것으로 바꿔서 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어? 선생님 먹는 것은 to eat도 되잖아요. 자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부터 뭐가 생겨야 된다 했냐면 머릿속에 상자가 4개가 있어야 된다 했어. 상자
밖에는 뭐라고 써있냐? 성격 제일 좋은 애부터 쓸까? 그렇죠. 여기 뚜껑 열면 막 애들이 막 있어. 같이 있는 애들 있어. 그 다음엔 고기만 좋아하는 애 할까? 그 다음에 회만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 상자가 누구냐? 트라이야. 자, 지금 하는 것의 정식 명식 문법 명칭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수영하다. 나 수영하고 좋아해. I like swimming도 되고 I like to swim도 돼. 그렇죠? 뚜껑 열어봤더니 I love swimming도 되고 I love to swim도 돼. 왜? 비슷한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되는데 얘 나도 그러 나도 이런 이렇게 해줘. Hate 뭐하다? 싫어하다야. 수영하는 거 싫으면 I hate swimming도 되고 I hate to swim도 된단 말이야.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들은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의미 변화, 동사의 의미 변화 없이 모두 가질 수 있어. 자, 이렇게 했고요. 이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누구도 그렇냐? 얘랑 얘들도 그래. 난 수영을 시작합니다. I start swimming, I start to swim. I begin to swim, I begin swimming. 난 수영하는 것을 시작한다. 뭐가 상관없대. 됐습니까? 얘들은 성격 좋은 애들이야. 골고루 잘 먹어. 그 다음에 난 수영하고 싶어요. I want to swim. 난 수영할 계획이에요. I plan to swim. 난 수영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I hope to swim. I 소망합니다. Wish to swim. 그렇죠. 도원이는 다 하니까 손톱이나 보고 있으면 되죠. 난 수영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I expect to swim. 나는 수영하기로 결정합니다. I decide to swim. 이런 것들이 to 부정사만 무엇을 목적어라는 건 동사 뒤에 오는 넌 무엇을 원하는데 무엇을 계획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 그랬어. 근데 그게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얘들은 to 부정사에 명사는 그냥 써도 돼. I want the car. I plan my future. 이런 건 된단 말이야. 그 앞에다 막 to 붙이지 마. I plan to my future. 이런 건 아니야. 동사가 오고 싶을 때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서 문장에 써야 되는데 그게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한다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일 때는 to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I enjoy swimming. I finish swimming. 얘들은 이제 나중에 조만간 나올 거니까 그때 외우고요.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거꾸로 ing만 좋아하는 애들이고요. 그럼 try는 뭐냐? try는 목적으로서 이렇게 생긴 애가 오면 얘가 막 땀을 막 삐지삐지 흘리기 시작해. 그게 뭔 소리지? 아, to 뒤에 하나 쓰면. try to do면 얘가 무슨 뜻이 된단 얘기야, 지금. try to do 하면 try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야? 노력하다 하고 시험 삼아 해보다인데 얘 뒤에 얘가 목적으로 오면 얘가 땀을 흘린다고. 무슨 뜻이 된다고 얘가?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 된다고. 근데 이 뒤에 뭐가 오면 이렇게 생긴 애가 오면 얘 뜻이 뭐가 된다?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 된다고. 자, 내가 옷 사러 갔어. 그럼 I try to wear를 하겠어? I try wearing 하겠어? I try wearing 하겠지. 시험 삼아 입어볼 거 아니야. 나 막 봐갖고 땀 뻘뻘면서 열심히 이러면서 옷 입냐? 나 열심히 노력해서 막 셔츠 막 입냐? 아, 나한테 어울리나? 시험 삼아 입어보잖아. 그러니까 ING가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를 좀 기억하다, remember죠? 그래서 try to remember 해야 돼? try remembering 해야 돼? to remember 해야 되겠죠?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속하는 애들은 remember랑 forge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forget 뜻이 있던데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잊는다는 얘기고요. forget 뒤에 doing이 오면 옛날에 했던 일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할 거. 지금 뭐 지금 예방 접종인데 전부 다 예방 접종은 아니고 뭐야? 이거는 외워야지. 됐습니까? 왜? 이거야 주요 문법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나왔고 명사적 문법이면 주어를 할 수 있고 보어를 할 수 있고 목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 눈치 봐야 된다고? 문장의 동사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to eat을 안 한 거야. We tried eating. 또 having 써도 되겠죠. We tried hav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foods 하는 이유는 음식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음식의 종류를,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음식 종류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fruits 하는 이유하고 똑같아. 됐습니까? different의 반대말은 same이겠죠. 됐습니까?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시험삼아 먹어보았다. 저녁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가끔씩 뭐 이렇게 하긴 했어. 그쵸? 뭐? 뭐라 그런 시식코너? 시식코너 아니네.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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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도 한 번씩 하고. 야시장.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팟타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어우, 누가 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씩 디든가 봐요? What was your favorite street food? 됐습니까? 그랬더니 팟타이 was my favorite street food. 됐습니까? What was your favorite street?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였어? 팟타이였어. 됐습니까? thigh란 말이 들어가네요. thigh. 우리나라로 치면 뭐뭐뭐라고 해놓고 한국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좋아하는 거 말하는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누가 다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뭐 했다, liked 했대죠. what, pad thai 어찌, I like the pad thai the most. 이 말 아닌가요? I like the pad thai the most. 난 마음에 들었어요. 팟타이를. 어찌 가장 많이. 무슨 급? 더 최상급. I liked 팟타이 the most. 하고 갔죠.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I liked pad thai the most.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그쵸? 그럼 what was 준환이었나요? 민준환이었나? What was 민준환's favorite Thai street foo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답할 수 있죠. 팟타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먹어봤는데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대. 마음에 들었고 얘 꿈이 뭐 되는 거래? 요리사 되는 거야.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얘 꿈이 하필이면 요리사야. 그럼 당연히 뭐 해보고 싶겠어? 만들어보고 싶겠죠. 요리해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I want to cook 팟타이죠. 안만 길어봤자 파타이는 이때죠. 됐습니까? 그게 여기에 버시 오면 자연스러워. 이상해. I wanted to cook it, but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iendly는 무슨 시에 뭐 붙였기 때문에 명사에 ly 붙였으니까 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셰프를 꾸며줄 수가 있죠. 없나요? 친근한 요리사가 안 되나요? 친근하게로 바꿔야 되나요? 친근하게 요리사입니까? 친근한 요리사입니까? 여기에 ly 붙어 있는 거 시비 걸지 마. 됐습니까? 명사에 ly 붙여서 셰프 꾸며주려고 왔어. 어떤 요리사? 친근한 요리사. 그냥 요리사가 아니고 길거리 음식 요리사니까 이런 것들도 붙어 있습니다. A friendly street food chef가 토트는 당연히 알아야죠. 뭐의 무슨 형? teach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원했던 거 언제니까? 과거니까. 가르쳐줬던 것도 당연히 과거라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말로 자, 어떤 친근한 길거리 음식 요리사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뭘 가르쳐줬는데? 그쵸. 팟타이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겠죠. 이건 니들 알아. 피자 만들다. 맥 피자. 피자 만드는 방법. 그래. 여기에 생겼던 말은 뭐다? How to cook 팟타이. 뭐뭐 하는 방법, how to make,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그래서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how to cook pad thai. 팟타이 요리하는 법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라는 것을 taught me 나에게 가르쳐줬다. 어, to cook 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I was so lucky. 내가 매우 운이 좋았대죠. 여기에 luckily가 못 오는 이유는 여기 무슨 시 자리야? 그렇죠. 어찌 시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friendly지만 friendly는 형용사 맞아. 됐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또 ly 붙이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았는데 그럼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덧붙일 수 있지? Why were you so lucky? 에 대한 대답을 붙일 수 있죠. 그렇죠? Why were you so lucky가 뭔 뜻이길래? 왜 운이 좋았냐? 그랬더니 나는 운이 좋았다. 왜 운이 좋은 거예요? 친절한 길거리 음식 요리사가 나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죠. 그럼 여기 덧붙일 수 있는 건 뭐다? I was so lucky because a friendly chef taught me. 를 넣을 수 있는 거죠. I was so lucky because a friendly chef taught me. 됐습니까? 비코즈하고 이렇게 비추고 있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 Because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I was so lucky. Why were you so lucky? Because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how to cook it.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뭐 해서 운 좋았다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뭐 해서 운 좋은 거지? 가르쳐서 운이 좋은 건가요? 배워서 운 좋은 건가요? 배워서 운 좋은 거다. 그쵸? 그러면 뭐를 배웠죠? 그거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워서 운 좋은 거죠. 뭐뭐 해서 운이 좋은 거네. 그치? 뭐뭐 해서 운이 좋은 거네. 그쵸? 배워서 운 좋은 거네. 그러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건 뭐? 그쵸? to 뒤에 동사 원형이지. to learn how to cook it. I was so lucky to learn how to cook it. I was so lucky to learn how to cook it. Lucky to learn how to cook it. 그거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워서 운이 좋았다. I was so lucky to learn how to cook pad thai. 선생님 더 이상 뭘 쓸 데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얘들이 1학년이라서 그래요. 됐습니까? 자, 아이고 현미경 들여다보는데 오래 걸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헤이, 그래서 첫날 뭐 했고 체크인 했고 그랜드 팰리스 갔어. 둘째 날 어디를 갔고 뭐 하러 갔어. 그렇죠?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했어. 그래서 거기서 간 곳은 일단 로컬 마켓도 갔고요. 그렇죠. 거기서 뭘 샀더라? 재료를 샀죠. 그 중에서 뭐 베지터블스나 프루트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가 세 가지 솜탐이랑 뭐랑 뭐였더라? 스프링 롤즈랑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린 커리 만들어서 칭찬 받아서 기분 좋았어. 자랑스러웠어. 까지가 1박 2일째였어. 그렇죠. 이제 며칠째야? 3일째야. 됐습니까? 3일째 어디 갔는데? 치앙마이 갔죠. 출발은 어디서 했는데? 그래서 from Bangkok이라고 그렇죠. 뭐 얼마 뭐 서울 인천 정도야 서울 부산 정도야 서울 부산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이라고 ride가 명사로 쓰인 것도 조심하라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어 어디 치앙마이에. 됐습니까? R로 시작하는 거 안 하고 A로 시작하는 거 해서 전치사 붙여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했냐? 낮 동안은 두 가지 했어. 밤에는 한 가지 했어. 됐습니까? 낮 동안이란 표현할 때 어떤 곳 동안이니까 뭐 조심하라 그랬죠? 낮 동안 우리는 하이킹 갔고
방문했죠. 고산족을 방문했어. 힐 트라이브스를 방문했어. 두 가지. 그런 다음에 저녁 때는 뭐 저녁 동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녁 때는으로 했어. 저녁 때는 난 뭐 했다? 먹어봤지. 그렇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먹어봤어. 나 길거리 음식 먹었어. 그렇죠? 그럼 얘 꿈이 뭐니까? 요리사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는데 뭐 만들어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제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얘기해.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그렇죠? 제일 마음에 들었대. 그럼 당연히 I wanted to cook it. But이 아니고 and 한 명의 a friendly street food chef가 taught me how to cook it. 요리하는 방법 가르쳐줬어. 오, 그렇죠. 이 사람도 엄청 바쁠 텐데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 엄청 운 좋은 거죠. 자, 머릿속에 쭉 줄줄이 사탕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자, 동원이 일단 뒷부분은 하시고요. 소제목이 뭐였더라? 치앙마이였어. 지명이 소제목. 지명 소제목으로는 두 번째, 전체 소제목으로는 세 번째.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 버스 방콕에서 출발해서 한참 걸렸다라는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거 넣어갖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한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왔어. 준비됐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long ride from Bangkok. 누가다? 됐습니까? 전체서 챙기라 했고요. 요런 것도, 예, 요런 것도 챙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뭐냐? 낮 동안 뭐 해서 두 가지 했는거 나와. 낮 동안 우리는 하이킹 하러 갔고, 그리고 고산족 방문했다. 준비됐죠? 어떤 것 동안이니까. 아, 미안. 이거 빠뜨렸네, 아까도. 됐습니까? 아이고, 치앙마이 갔으니 치앙마이 소개해야지. 미안. 그래서 치앙마이 is on Ting City with lots of fun z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 왜 ing냐. 그리고 얘 쿠킹 클래스 할 때 쿠킹하고는 다르다. 어떤 도시 신나게 해주는 도시 현재 분사다. 뭐뭐를 갖고 있으니까 wish이다. activities 여러 개니까 lots of나 a lot of는 many로 바꿔 써야지 much로 하면 안 된다. fun은 내용상 의미가 exciting activities다. interesting activities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다양 여기 이제 많은 액티비티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른 건 하이킹 가는 제일 재미없는 거 고른 것 같아. 됐습니까? 바나보트 좀 타고 하지 그치. 됐습니까? 제일 재미있는 거 하이킹 가. 저 다리 아파 뒤지겠는데 아빠가 하이킹 가자 그러면 아빠 막 때리고 싶죠. 그쵸? 엄마 막 저 아씨 미쳤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헤이, 하여튼 갔어. 어쩌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the day we hey, 너무 빨라서 안 돼. 그래서 뭐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됐습니까? 선생님도 똑같네요 뭐. 됐습니까? 형태조심 얘랑 똑같아야 된다. 뭐 하러 가다 형태조심 go-doing.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 낮 동안 이거 했다 했으니까 밤에는 뭐 했는지. 됐습니까? 시험상아 먹어봤죠? 됐습니까? 다양한 그래서 언제 누가다 we tried 속도 조절하라 했어. 무엇을 different street foods 형태주의. 됐습니까? we tried eating. 됐습니까? 먹어봤으니까 지가 제일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my favorite street food 시제 was pad thai. What was your favorite street food? 됐습니까? I liked pad thai the mos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원했겠지. 뭘 원했어. 팟 타이 요리하는 것을. 그리고 친절한 누군가가.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뭐 했다. wanted 했다. to cook it. and all street food chef taught me. and a friendly street food chef taught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바쁠 텐데 가르쳐줬으니까 참 친절하신 분이기도 하고 나는 또 어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았다. I was so lucky, very lucky, really lucky. 왜? 배워서 I was so lucky to learn how to cook Pad Thai. 됐습니까? 자, 이제 전체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감상. 오케이, 그래서 끊을게 하면서 읽고 어디에 형광 펜치를 줄 것 같다. 19번 문장.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 아우, 타일랜드 되게 오래간만에 나온다. 맨날 타이만 나오더니. 됐습니까? I will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번 문장. It truly was my dream trip.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는 뭐 할 데가 누가 다 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럴 데가 없네요. 자, 그러면 형광펜치를 할 때가 뭐 forget, 여기에 I will never remember 이런 거 있으면 와 이상하다. 하지만 요거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꿀 수는 있겠네. 그쵸? 그리고 이 will never forget을 뭐로 바꿔도 그쵸? 똑같은 의미가 될 거잖아. 됐습니까? 아, 두 단? 아, 이거 한 단어 말고 두 단어가 좀 더 느낌이 살겠다. 그쵸? 이 두 단어를 뭔가 두 단어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게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태국에서의 내가 보낸 시간.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태국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못 잊겠다?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타이가 오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됐습니까? 어떤에서의 내 시간입니까? 무엇에서의 내 시간입니까? 국가 형용사의 어떤 시형이다? 명사형이다? 이번엔 오래간만에 명사형 와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떼면 어떻게 생겼지?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나의 꿈의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여행이 terrible 했단 얘기죠? 그럼 T로 시작하는 말로서는 어땠단 얘기지? 테라픽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테러블 했던 게 아니고 테라픽, 그레이트. 됐습니까? 판타스틱, 원더풀 했단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I will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의 뜻은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태국에서의 내가 보낸 시간을, 이런 뜻인데 이거 어떻게 바꿔도 똑같지? I will always my time in Thailand 하고 똑같죠. never의 반대말 always, forget의 반대말 remember. I will always remember. remember 뭐 잘 써드려야 되나요? 됐습니까? I will always remember. always 하고 never를 뭐라 부르면서 문법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always 하고 never를 문법 시간에 얘들은 뭐다? 그래,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 맞죠? 그래서 여기에 I will not forget 해도 된단 말이죠. I will remember. 태국에서의 내 시간. 뭐 여기 전치사 챙기시고요. 전치사 비워놓고 뭐 많은 재미있는 활동을 가진 도시 city with 했었고요. 여행자들을 위한 수업 class for travelers 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with이 나오는 또 다른 문장을 하나 꼽자면 palace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beautiful, colorful buildings. 됐습니까? 이런 것도 챙기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있죠. 내가 지금 it을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있다라고 한 건 얘가 1번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1번이 뭔데? 그것이라고 할까 말까? 하란 말이죠. 그 말은 뒤에서 찾아야 돼? 앞에서 찾아야 돼? 그렇죠. 그럼 뭐 대주고 왔어? My time in Thailand truly was my dream trip이죠. 그래서 it은 태국에서 보낸 내 시간은 진정으로 내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t은
앞에 나왔던 걸 잡아놓은 거, 앞에 등, 이미 나왔던 걸 잡아와서 앞만 길어봤자 해는 그런 걸 보고, 해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태국에서 보낸 내 시간은 truly was my dream trip. 진정으로 내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that truly was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일 때는 it 대신에 뭐 that이나 뭐 느낌상 this 하고 싶으면 this라든지 이런 걸 바꿔 쓸 수가 있어. 하지만 나머지는 안 돼. 비인칭 주어 this라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가짜 주어 this라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가주어 it이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는 it 밖에 없어. 왜 그럴까? 걔들은 뜻이 없지. 그렇죠?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문법적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주어를 놓을 게 마땅한 게 없어서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럼 쓸데없이 길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최대한 짧으면서 또 의미가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선택된 게 I를 할까? I는 뜻이 있잖아. 어, I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it 하자. 됐습니까? 자, truly는 무슨 시예요? 어찌시죠? 어찌 내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다? 진정으로 내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었다. 그러면 true는 형용사형이죠? 진정한, 진실된 이런 뜻이고요. 진실되게, 진정으로니까. 이 자리에 true가 있으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 됐습니까? 이 자리에 truly가 와야 된다는 거. 아까 a friend street chef였어. a friendly street cook였어. friendly였고 그 다음에 I was so lucky였어. I was so lucky였어. lucky였죠. 이번엔 it was true야. it was truly야. 어찌 꿈에 그리던 그림이었다. 진정으로 어찌시 자리에 어찌시 쓰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명사형은 뭐지? 여기 부사형도 있고 여기 형용사형도 있는데 명사형은 뭐지? 명사형은 뭐지? truth의 뜻은 뭐겠어? 진실. 너는 진실을 원하냐? 진정을 원하냐? 진정해. 됐습니까? Tell me the truth.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뭐 마지막 부분 뭐 이제 전체 내용을 얘기는 그렇죠. 절대 못 잊겠대요. 어떤 무엇을 태국에서의 내가 보낸 시간을 뭐 여기 my time 대신에 my trip이라고 해도 되겠죠. 태국에서의 나의 여행을 이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my trip in Thailand. 까오산 로드에 있는 까오산 로드에 있는 영어로 까오산 로드에 있는 on 까오산 로드 태국에서의 4시간 in Thailand라고요. 접속 뭐야 전치사 제발 챙기라고요. 그러니까 됐죠.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운이 좋았어. 이제 마지막 감상. 난 절대 못 잊을 거래. 뭐를 어떤 뭐를 못 잊겠대죠. 어떤 뭐를 못 잊겠대? 태국에서 내가 보낸 시간을. 준비됐죠? I will never forget my time in Thaila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time in Thailand를 평가하죠. 그쵸? 그게 어찌 무엇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어떤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 나오죠. 평가하는 거죠. 평가. My time in Thailand를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it was my dream trip. It truly was my dream trip.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5과가 끝이 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워크북에 있는 내용은 다 5과 부분은 다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복습하시고 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과 펼쳐주십시오. 이제 뭐죠? 우리가 이제 어떤 단원이 이 파트, 이 파트, 이 파트 이렇게 나뉜다며. 제목도 뭐였더라? 어휘 단어 파트죠. 보케벌러리 파트. 그 다음은 뭐였더라? 대화 파트죠. 표현 파트. 그 다음은 뭐죠? 문법 파트, 그래머 파트죠. 그 다음은 뭐죠? 리딩 파트, 본문 파트죠. 5과 하면서 했던 게 다시 시작될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6과
뭐 육과 단어 몇 종 세트가 있는데 2종인가 3종인가 있죠. 그 중에 단은 아니라도 최소한 영어 보고 한글 뜻 말하고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완성해야 된다 했죠. 당연히 했죠. 헤이. 자, 명사 파트입니다. 자, 명사를 공부할 땐 뭐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고요? 이건 당연히 기본이지 뭐. 당연히 해야 될 거 말고 내가 야 지금부터 이제 보케뷸러리 할 거야, 어휘 할 거야, 단어 할 거야 하면 뭐 아 이게 명사네 그러면 이게 명사네 따라 나와야 될 거 뭐야 그 다음 나올까? 셀수 있나 없나? 셀수 있다면 복수형은 혹시 불규칙 아닌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연달아 나와야죠. 그리고 가끔씩 반대말이라든지 그 다음 파생어 얘 형용사형 뭐냐 동사형 뭐냐 부사형 뭐냐 이런 거 챙기셔야 한다 했습니다. 자, 모험, adventure, 셀수 있죠. 그래서 on adventure, adventures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 형태가 보이네요. 이 파생어면 파생어, 형용사 형태는 뭐다? adventur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is 뒤에 올 만한 거는 he is adventurous겠죠. 됐습니까? 그건 어떻다? 모험심이 강하다. 됐습니까? 그럼 he likes 뒤에 올 만한 건? he likes adventures 이겠죠. he is very adventurous. he likes adventures.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쓰시고요. 부사 올 자리에, 아니, 명사 올 자리에 명사 쓰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투함은 battleship, battleship이고 뭐하고 뭐하고 합쳐놨어? ship, battle 했듯이 뭐길래? 전투, 됐습니까? 싸움, 됐습니까? battle, 전투란 뜻의 battle과 함선이란 뜻의 ship을 합쳐놨죠. 이런 거 보고 compound word라, compounded word랍니다. compound, 뭐하다? 합치다겠죠 뭐, 됐습니까? 셀수 battleship, battleships, s만 붙이면 복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돼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곰은 bear죠. 근데 곰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던가요? 그렇죠. 새끼를 낳다란 뜻도 있고 조금 이따 또 참다란 뜻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애기 낳으려고 그러면 아프잖아. 참아야지. 됐습니까? 나타 참다고요? 삼단변신이 동사니까 bear or born. 그래서 태어나다가 be born이었어. 됐습니까? 낳는 걸 다 한 게 태어난 거잖아. 저 bear의 세 번째 녀석이 born인데 걔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태어나게 된 이란 뜻이겠죠. 걔는 bear or born. 곰이라 뜻일 때 셀 수 있고요. bear bears 이렇게 쓰이겠죠. 도대체 본문의 내용이 뭐길래 배틀쉽도 나오고 bear도 나오는 걸까? 뭐 곰들하고 한판 전쟁 벌이는 건가? 됐습니까? 헤이, 어드벤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면서 내용이 뭘 것 같다 이런 거 추측해 보는 것도 재밌죠. 재미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국가, country. country가 나라, 국가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시골이란 뜻도 있지 않던가요? 이때 country가 시골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겠어요? city겠죠. 됐습니까? downtown 뭐 이런 것도 downtown 거리 아마 노래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국가란 뜻일 때 같은 말은 nation이겠죠. country, nation, 나라, 국가. country, 시골, city, 도시. 그 다음에 뭐 나라란 뜻이든 시골이란 뜻이든 셀 수 있으니까 country, 복수형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countries, i-e-s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ttleship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게 하나 보이네요. 그래, 두통은 headache, 치통은 toothache, 위장통은
스타미게이크. 복통이라 하죠, 복통. 헤덱, 스타미게이크.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요통. 백에이크. B-A-C-K에다가 A-C-H-E. 열은? 열. 열. 아이고, 열나네요. 열은 fever. 요즘 fever. 아, I have a fever 이러면 그렇죠. 어, 저리 가. 혹시 너 됐습니까? 얘는 무슨 에이크가 아니야. 그냥 fever야. fever가 나면 헤드 에이크가 생길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어? 보니까 뭐 어디 아픈 얘기도 하네. 자, 헤드 에이크는 헤드와 대가리란 뜻의 헤드와 에이크, 통증이란 뜻의 에이크 합쳐졌죠. 그러면 스타믹이란 단어가 있겠네. 스타믹. 스타믹은 위장이죠, 위장. 에이크, 통증. 투스, 치아. 에이크, 투스 에이크. 티스 에이크 하면 안 됩니다. 단수형으로 해야죠. 투스 에이크. 티스는 복수형이니까. 뭐, 통증에 관계된 것도 나오나 봐. 그러면 뭐, 야, 너 괜찮냐? 뭐 이런 거 묻고 답할 것도 같은 것 같은데. Are you okay? What's wrong?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미 했죠, 학교에서. 그쵸? 안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합친 말이 나오네요. 집에서 해야 할 일, homework, 숙제죠. 셀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many야, much야. much homework죠. 영어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영어 수업 끝나고 나면 I have little homework 이러죠. 아닌가요? I have much homework 이러나요? 야, 솔직하게 해봐. I have little homework 아니야? 너 수업 열심히 다 했으면 little homework 아니야? 난 저 조그만한 숙제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I have a little homework라고 얘기하는 애는, 아, 이 경우에는 표적이 반대겠다. 이때는 I have a little homework라고 얘기하는 애 표적이 안 좋겠고. 그치? I have a little homework라고 얘기하는 애가 표적이 좋겠네. 그치? 어, I have a little homework는 뭔 뜻이길래? 난 숙제가 거의 없다니까. I have a little homework는 난 숙제가 좀 있다니까. 난 친구가 거의 없으면 뭐라 그런다 했더라. I have a few friends라고요. 또 해야 됩니까? 자, 홈워크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숙제는 a little books money 중에 a little money 하듯이 a little homework, much homework, a lot of homework. 숙제 많으면 much homework나 a lot of homework, lots of homework 이러겠죠. 그래서 헤드에이크는 셀 수가 있나 없나 참. I have headache 하는지 I have a headache 하는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I have a headache죠. 이상하게 세요. 됐습니까? I have a headache. I have headache 하는 거. I have a headache. 그러니까 원래는 셀 수 없는 게 맞아. 근데 자, 따라서 말해볼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누가 더 편한지는 알겠죠? 셀 수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I have a headache.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셀 수 있나 없나라는 건 사실은 지든 마음대로인 거야. 빵을 왜 못 세? 빵 세는데 못 센데 이 새끼들. 어떨 때 음식을 샜다가 어떨 때 못 센데 이 새끼들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짜증나죠. 그렇죠. 자연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러면 좋겠는데 영어는 1 더하기 1은 상황에 따라서 2도 되고 가끔씩 1 더하기 1은 0이다 이러기도 하고요. 내 뱃속에 하나를 넣고 둘을 넣었더니 없어졌다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죠.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뭐 어쩌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사가 또 보이네요. 예, 그래서 기쁨, 즐거움, joy. 비슷한 말은 pleasure. pleasure는 언젠가 최근에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Thank you, my pleasure. 됐습니까? 예, pleasure, joy. joy 하니까 혹시 이 앞에 뭐 두, 알파벳 두 개 더 쓴 거 뭐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enjoy의 뜻은 동사죠.
됐습니까? 조이는 명사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enjoy는 봤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 joyful 이건 뭘까요? joyful 재미있게란 말은 어떤이야? 어찌야? 어찌지 그치? beautiful은? 그럼 joyful은? 됐습니까? 재미있는, 즐거운. 됐습니까? 재미있게 하고 싶으면, 무심네. 재미있게 하고 싶으면. joyfully. 됐습니까? joyfully, 파생어로서 뭐다? 형용사다. enjoy, 파생어로서 동사다. 됐습니까? okay. pleasure는 명사죠. 이게 동사형 뭐더라? 초딩들 맨날 이것만 보면 뭐라 그래? 제발요 이러죠. 제발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단 말이다. 기쁘게 해주다란 뜻도 있다 했어. 흥미를 가지게 하다가 뭐였더라? excite 또는 interest죠. 그럼 내 please 뜻 가르쳐줬지? 그렇죠. please 뜻 가르쳐줬잖아. 그렇죠? 그러면 pleasing music일까? pleased music일까? pleasing music을 듣고 I am the 알겠습니까? I'm pleased. I'm happy. 알겠습니까? pleased는 기쁘게 만들다 했습니다. 기쁘게 해주다. 그러니까 pleasing은 기쁘게 만드는 이고요. pleased는 그걸 당한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코알라 당연히 셀 수 있겠죠. Where do koalas live? Where do koalas live?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Where do koalas live? 어디 사냐고? Koalas live. Australia. 됐습니까? Okay. 호주는 북반구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죠. 지금 우리가 서서히 가을이 오고 있죠? 호주는? 봄이 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 이유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요렇게 해서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돌고 있기 때문이야.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북반구는 여름이야. 왜냐하면 태양 잘 받잖아. 이렇게 맞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뜨거워진다고. 근데 이 상태로 이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가 여기가 태양을 잘 받겠지. 그러니까 계절이 반대가 된다고요. 이런 거 알아둬야죠. 상식으로. 어? 과학은 아예 안 할 거야. 예. 예. 됐습니까? 자, 코알라 말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사는 특이한 동물들이 좀 있죠? 뭐가 있나요? 캥거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조류인가? 아니면 포유류인가? 아니면 이거 파충류인가? 싶은 애 하나 있는데.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 예, 오리너구리 몰라요? 예, 오리너구리 몰라요? 얘가 막 몸에 털이 났는데 부리가 달렸어. 깃털이 아니고 얘는 오리인가. 하여튼 여기 남반구에는 좀 특이한 동물들 많이 살고 있고요. 코알라 뭐 먹고 살죠? 그 무슨 나뭇잎 먹는데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코알라가 먹고 사는 나뭇잎의 이름은 유칼립투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있는 거 나오네요. 그렇죠? 뭐 코알라 셀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라이브러리도 셀 수 있죠. 됐습니까? 라이브러리에 북스를 바이 하러 가요? 바로우 하러 가요? 랜드 하러 가요? 바로우 하러 가죠. 됐습니까? 도서관에서 난 뭐 할 수 있다? 바로우 북스 할 수 있다.
그쵸? 오케이. 라이브러리에 북스를 렌드하러 가면 되게 이상하겠다. 렌드는 뭐하다? 빌려주다죠. 바로는 빌리다고요. 그럼 북스를 바이하러 가는 곳은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뭐예요? 북스토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운, 행운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운, 행운은 luck. 됐습니까? good luck. 됐습니까? 어떤 운? 행운. 좋은 운이 따라라. 명사죠? 됐습니까? 실수? 없죠. 난 럭스라고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어, good luck이야. 그냥 good luck이야. good luck이죠. 예, 실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복수형 안 되고요. 얘는 명사인데, 얘가 형용사 되고 싶대. 그래, lucky. 아까 만나봤죠? 얘가 부사 되고 싶대. 됐습니까? 여기다가 rain을 넣었어. rain. 그러면 여긴 뭐가 튀어나와? rain이 나오겠지. 그쵸? 뭔 짓 하고 있어? 명사에다가 y를 붙이면 뭐가 되는 경향이 있다? 형용사가 되는 경향이 있다. cloud, cloud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luck은 I wish you were good luck이야. I wish you were good lucky야. good luck이겠죠. 명사를 빌어야지. 어떤을 비냐? 난 소망한다. 무엇을 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명사 자리죠. 됐습니까? 자, luck I met her야. lucky I met her야. luckily I met her야. met, met, 만났다고. 난 그녀를 만났다. 그러면 luck I met her야. lucky I met her야. luckily I met her야. luckily I met her겠죠. 어찌 만났다고? 운 좋게 만났다고요. 그 다음에 순간 moment고요. 그래서 잠깐 동안 하고 싶어. 그쵸? 잠깐 동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for a moment. 잠깐 동안이라는 표현은 for a moment, for a minute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for a minute, for a moment. can you wait for me for a minute? 잠깐 동안만 나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럼 for a moment 하는 걸 보는 순간 moment는 셀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oment의 영영풀이는 틀림없이 short period of time이겠죠. short period of time, period 기간, 짧은 시간 어떤 덩어리를 moment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군은 Navy. 그러면 육군은 Army. Army. 공군은 공군. 공군 몰라? 그래. 이놈 봐라. 공군은 모른다. 육해공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Air Force. 자, 그리고 Navy, Army, Air Force는 얘가 Family 같은 애예요. 성격이 Family 같은 성격을 가진 명사야. 또는 Class 같은 그런 뭐 그 아까 나왔던 그 클래스 말고 클래스가 다른 뜻도 있잖아. He is in my class 이렇게 할 때 그 클래스. 그래서 얘는 클래스 같은 느낌이야. 패밀리 같은 느낌이다. 뭐 클래스 같은 느낌이다 라는 소리가 뭔 소리 하는 거냐면요, 패밀리 한번 패밀리 하면 뭐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쵸? 클래스 해도 이거보다 동그라미 몇 개 좀 더 그리면 되죠. 그쵸? 네이비도 이런 느낌이죠. 그쵸?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어떤 문법적인 사실이 있냐, 내용에 따라서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때도 있고 it이 될 때도 있고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때도 있다.
하나 둘 셋 넷 데이가 될 때도 있다고요. 내용에 따라서 it 취급하기도 하고 데이 취급하기도 하는 명사를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여놨다? 집합명사라고 이름 붙여놨대요. 됐습니까? 거기에는 family, class, 그다음 navy, army, air force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게 뭔 소리인데요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the navy is가 맞을 때도 있고 the navy are가 맞을 때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표현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big C가 있네요. big C, large C. large C는 뭐다? ocean. 맞습니까? 지구에는 how many oceans are there on earth? how many oceans are there on earth? 지구에 몇 개의 오션이 있어요? 다섯 개의 오션스가 있죠. Pacific Oceans, Atlantic Oceans, India, Indian Ocean, 그 다음에 Arctic Ocean, Antarctic Ocean 이렇게 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란 말이 큰 바다란 뜻의 양자가 있어. 그러니까 Ocean, Large Sea죠, Large Sea. 그 다음에 당연히 세수가 내가 아까 전에 바다 몇 개 있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라? 오션즈 안 그랬나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셀 수가 있죠. 됐습니까? On ocean, ocean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표현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pet이고 이건 뭐지? pet은 톡톡톡 두드리다. 됐습니까? 또 애완동물 쓸 자리에 두드리다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진 그림은 picture. 사진이란 뜻일 때 같은 말 photo. 그림이란 뜻일 때 같은 말 painting, drawing. 뭐 한 색깔로 그렸으면 drawing, 물감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렸으면 painting. 포토 하면은 왜 갑자기 어느 나라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는 ES 해야 되는데 그냥 S만 쓰는 삼총사죠. 오토즈, 피아노즈, 포토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 pl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uncle's place 하면 무슨 뜻일까? uncle's place. uncle, uncle. That is my uncle's place. 하면 그 삼촌 댁이란 뜻이겠죠, 이건. 됐습니까? My place 하면 나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 집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ace는 셀 수가 있죠. A place, places.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이 뜻도 있어요. 무엇무엇을 놓다, 무엇무엇을 두다, 무엇무엇을 뭐 위치시키다, 갖다 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일 때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거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p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대빵? President 됐습니까? 뭐 나라의 대빵이면 뭐 대통령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떤 회사의 President면 회장님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우두머리 프레지던트. 요즘 우리나라 프레지던트 참 일 잘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른들 다들 칭찬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시죠. 맞죠?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닌가요? 헤이, 저 선생님이 왜 저래? 뭐 이런 분인가요? 누군지를 모른다.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 와우. 지우야, 너 있잖아, 내가 하나 걱정되는 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걸 알아야지. 예, 알아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야, 좀 대화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상식이 너무 없으면 문제야.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설명하는데 이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너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어? 너랑 상관없는 거라도 조금은 좀 신경 써. 됐습니까? 프레지던트 셀 수 있죠. 어, 프레지던트, 뭐 프레지던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들쥐라고도 해요. 이 친구는 들쥐는 뭐고 rat이고 집에 사는 쥐는 마우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뭐 생쥐라고도 하고요. 마우스. 뭐 마우스 뭐 rat 셀 수 있죠. rat 셀 수 있고 rat이나 rat 하죠. 마우스도 셀 수 있고 한 마리면 뭐라 하고 마우스라 하고 여러 마리면 마우스이즈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나갈까? 혼난다. 됐습니까? 뭐니는 너 지금 방금 옥창판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고 갖고 엄마한테 자랑할 뻔했어. 엄마 이거 하면은 살 빠진대 이러면서 엄마한테 뒤집 두들 맞겠지. 이게 미쳤나 이게. 그런 거 속지 말라고 공부시켜놨더니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뱃사람이 보이네요. 뱃사람은 sailor. 그럼 sailor에 관계된 단어는 당연히 뭐겠다? sail이겠죠. 됐습니까? sail의 뜻은 딱 봐도 동사죠. 그럼 sail의 뜻이 뭐겠어? 어? 동사인데? 항해하다. drive a ship or boat. 어? 됐습니까? 영영, 세일의 영영풀이는 drive a ship or a boat겠죠. 항해. 항해. 예. 오케이. 방문하다. visit. 방문객. visitor. 항해하다. sail. 항해하는 사람. sailor. 어떤 애는 ER이고 어떤 애는 OR이니까 조심하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sail 하면 그거 아닙니까? 파격 sail. 파격 sail 여기 있다. 됐습니까? 비교. 판매. 됐습니까? 발음은 똑같아. 그 다음에 오션보다 스몰로 해줬죠. 오션보다 스몰로 해지면 sea 됐습니까? 바다죠. 당연히 셀 수 있고 a sea seas. 그래서 동해를 우리는 Korean sea라고 하면 누가 자꾸 짜증내고 찝쩍거릴 것 같아서 Korean sea랑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East sea라 하죠. East sea. East가 뭔데? 동쪽. 동쪽 바다. 여보세요? 빨리 얘기해. 수업. 이따 전화할게. 자, 그 다음에 옵티머스 프라임 아시죠? 아, 이제는 인기가 없어서 모르나? 옵티머스 프라임 알아 몰라? 오케이. 옛날에 그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변신하고 하는 영화 있었어. 1편은 되게 흥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망해가지고. 1편은 옛날 영화를 모르겠구나. 하여튼 뭐 그런 뻔한 영화지. 뭔 영화인지 알겠지. 뭐 어떤 영화인지. 그렇죠. 지우가 절대 안 좋아하는 영화.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대장 이름이 옵티머스 프라임이었어. 거기 나오는 대장 이름이 뭐였다고? 옵티머스 프라임이래. 그렇습니까? 프라임이란 말을 두면 어떤 느낌이다? 대빵.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프라임 미니스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나라는 프레지던트가 이거인 나라도 있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됐습니까? 이런 나라는 프레지던트가 대빵이고 어떤 나라는 더 프라임 미니스터가 대빵이야. 대표적인 나라는 뭐라고? 그 얘기 막. 그렇죠. 영국, 일본. 이렇게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예? 영국은 아무 일도 하는, 아니 뭐야, 여왕은 하는 일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는 최고 대빵은 프라임 미니스터야. 예. 우리랑 제도가 달라. 우리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이 사람의 행정부를 설명이 의미가 있을까? 행정부는 법대로 뭐를 일을 하는 부서를 행정부라 그래. 행정부의 대빵은 우린 투표로 뽑아 이 사람 대통령 시키고 이 사람이 일하게 만들자. 여기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
근데 더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는 나라는 어떤 식이냐? 그냥 뭐만 뽑냐? 국회의원만 뽑아. 어? 그러면 당이 있잖아. 여러 당인데 그 중에 이 당이 최고 많이 뽑혔어. 그러면 그 당의 대빵이 있잖아. 얘가 프레지던트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여왕이 하면 야 제 목을 베라 그렇게 돼? 안 돼? 아 돼? 안 돼요. 그랬다가는 어? 큰일 나요. 입헌군주제라고 해. 입헌군주제.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거지 왕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이제 아니야. 옛날에는 여왕이 대빵해서 그래. 옛날에는 프라임 미니스터 생기기 전에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누구의 뜻대로 나라가 굴러가야 되니까 여왕 뜻대로 나라가 굴러가야 돼. 국민들 뜻대로 나라가 굴러가야 돼. 그러니까 여왕이 대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된 거야. 걔들도. 큰일 났다 너.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사회 시간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같은 급이다? 프레지던트하고 같은 급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발음이 좀 어렵네. 보이지죠. 보이지. 됐습니까? 보이지 하면 이게 이제 오과에 나왔던 어떤 단어로선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말 뜻 보니까 같아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trip, travel 이런 게 tour 이런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단어는 journey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긴 거리의 항해 여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voyage는 뭔가 이제 진짜 그곳에 그러니까 그 영어에 보면 말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들도 그 말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의 느낌에 따라서 이런 식의 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걸 써야 되고 이렇게 나눠 있듯이 얘들이 또 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행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여행도 이런 여행은 이 단어 써야 되고 저런 느낌의 여행은 이런 거 써야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트립은 좀 짧게 이렇게 갔다 오는 이런 느낌이고 뭐 트래블은 일반적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나 journey 같은 건 실제로 내가 목표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 없이 떠나는 이런 여행 있죠. 정처 없이 가는 이런 느낌. 그런 거는 뭐나 뭘 쓴다? 보이지나 journey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명사까지만 정리하고 형용사 부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반드시 클래스 카드 자 이제 완성시켜둬야 될 건 육과라고 써있고 단어라고 써있는 세트는 해야 되고요. 예습해야 될 건 뭐예요? 문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화라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